네, 논란이 되고 있는 입당 원서,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입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랄 수도 있고, 그만큼 민감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엔 입당 원서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만 명이던 당원은 작년엔 23만 7천 명까지 늘었고, 특히 매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000명에서 49,000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는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모집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도 당원이 늘거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창당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의 역할이 없어졌고, 광역선거도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뜻을 얼마나 반영할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현황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는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 가서 이제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논의를 또 해봐야겠죠. 새누리당은 출마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전략 공천이 불가피합니다. 정당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상향식 공천을 내세웠지만, 특수한 정치지형 때문에 적어도 광주 전남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